짠돌이 숙성 32년차 저희가 국가대표 조선 간장나무로 모십니다. 자, 어서 나오십시오. 자, 오늘의 연예인 화성인 다섯 번째. Yeah. 2013 화성인 바이러스. 우리 멤버는 구반의 괜히 그룹했어. 나 괜히 그룹했어. 짠돌이 중에서 완전 산짠돌이야. 괜히 그룹했어. 박상정 없는 완전 짠돌 래퍼니어 래퍼 없어 장난하지 래퍼 차리고 빅으로 가지. 나 괜히 그룹했어. 예. 어서오세요. 네네. 아,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. 예, 우리 저 정통 씨하고 오다기 씨, 어서 오십시오. 네, 모시죠. 그 친구. 쭉쭉해. 네네네. 작년에. 네. 예, 뭐 오랜만입니다. 그때 저 여자분 보컬이 있었죠. 네, 엘리스가 있었죠. 보컬은 어떻게 됐어요? 편안과 옥구슬입니다. 저희하고 좀 연락이 상당히 두절돼 있는 상태예요. 집에서 아마 밥 먹고 있을 거예요. 네. 옷구슬이 떨어져 나간 것도 아마 저 오다기 씨 어떤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예요. 근데 이게 지금 그 누가 누구를 제보한 겁니까? 진짜 제가 정톡 씨가 제가 옆에 있는 형이에요. 형인데 진짜 이건 뭐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, 진짜로. 너무 짠돌이니까. 네. 아니라고 짠돌이 진짜. 아니 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, 진짜로. 지구인이 아닌 것 같다. 아니 근데 있잖아요. 지금 보니까 지금 쓰는 금액, 교통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이제 평균적으로 쓰는 게 1,300원인데 시계를 슬쩍 봤더니 물론 뭐 이제 지금 보면 아니겠습니다만. 네. 보통은 잘 안 가요. 누가 짠돌이고 말이 누가 저긴지 제보한 사람인지. 네. 둘 다 비슷해. 퀄리티는. 오다기 씨도 뭐 그렇다게 다. 그래서 없어 보이지 않고. 뭐, 리어커에서 산 거야. 그러니까. 정말요. 이제 보시면 이게 시계가 안 가요. 이게 안 가요. 네. 아, 이게 참는 거예요. 약이 비싸다고. 약값 가격이 아까워가지고. 아, 네. 여기다 참으면 시계는 남한테 물어보면 되니까. 아니, 핸드폰이 있으니까. 핸드폰이 있으니까.